미국 뉴욕 촬영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스크립트를 주시면서 이런 영화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느냐. 일단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웠고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다양한 장소들이 나오고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장면에 맞는 음악들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음악적으로도 아주 챌린징하고 재밌을 것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자야. 강원도에서의 생활, 또 서울로 올라와서 뉴욕으로 가서 이육장까지 각 단계마다 다른 음악이 필요하면서도 그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정서도 필요했고 그런 음악이 어떤 음악일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발칸반도 집시 음악이 어울리지 않을까 좀 촌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한 음악. 우연히 마케도니아의 잠보 아그쉐프라는 훌륭하고 젊은 아티스트를 알게 돼서 스코페라는 도시로 날아가서 그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에너제틱하고 아이디어가 쉬지 않고 샘솟는 친구였고요. 결과적으로도 감독님도 저도 이 영화에 아주 잘 맞는 음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브라보. 굿. 마이스터. 아이 러브 유. 아이 러브 유. 오케스트라 작업은 헝가리 부다페스트라는 도시로 날아갔고요. 현악 오케스트라, 재즈 빅밴드 오케스트라, 합창단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에서의 모든 지휘는 페터 페칙이라는 지휘자께서 해주셨는데 이번에 저도 처음 작업해보는 분인데 훌륭한 작곡가이기도 하고 연주가이기도 하셔서 제 모든 스코어에 해석을 너무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해주셔서 제 개인적인 음악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영화에 깔려있는 음악과 그 음악이 만들어내는 정서들을 조금 더 귀 기울이시면 더 좋은 재미난 감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옥자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